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딸기잼을 만드는데요. 이 한겨울에 딸기잼을 만듭니다. 제가 딸기를 지난 봄에 사서 얼려놨던 겁니다. 여름 동안에 딸기 쉐이크 먹으려고 제가 너무 많이 사놨어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얼렸다가 잼 같은 거 만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삶아서 잼 만들면 아무 이상 없거든요. 한 1kg거든요. 그러면 설탕은 제가 오늘은 흰색을 샀습니다. 흰색이 이제 갈색 설탕보다는 흰색 설탕을 딸기잼 만들어 놓으면요, 딸기잼 색깔이 좀 더 예쁘거든요. 설탕과 딸기는 동량으로 하시고요. 갈색 설탕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흰색 설탕 하시면 색깔이 조금 더 예쁘다는 것. 얼었는 딸기를 이렇게 넣고요. 물을 한 컵 정도 밑에 부어서 불을 낮춰서 서서히 익혀주시면 되고요. 생딸기 갖고 할 때 하고요. 겨울에 이렇게 얼어놓은 딸기 같은 거 할 때 하고 같아요. 냉동딸기 팔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조금 약하게 낮출게요. 그러면 천천히 녹으면서 이게 익으면서 물이 완전히 많이 생기거든요. 끓어서 이제 물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다가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블렌더 있죠. 직접 떼고 갈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이제 블렌더로 직접 이렇게 갈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블렌더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알만 건져냅니다. 자, 이렇게 알만 건져가지고는요, 감자 깨는 걸로 이렇게 눌러서 딸기잼을 조금 대충 으깨주면 돼요. 아주 곱게는 안 으깨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으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설탕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딸기 1kg면 자, 설탕 1kg 한 봉지 넣고요. 넣어줍니다. 감자 으깨는 걸로요. 이렇게 대충 으깼거든요. 그럼 이렇게 넣어줄게요. 냄비 바닥이 얇을 때는 이거 되게 자주 저어줘야 돼요.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근데 냄비 바닥이 조금 도톰하면 자주 안 저어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따 또 저어주고 이러면 돼요.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저어주면서 냄비가 또 마침 이게 또 뜨거워서 또 잘 안 타거든요. 끓으면서 처음에는 좀 잘 안 타요. 나중에 조금 더 걸쭉해지면 그때 조금 열심히 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선 거품도 자꾸 이제 생기기 때문에 걷어내도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걷어주면 되거든요. 저어주면 거품이 막 생겨요. 생기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사그라들기 때문에 거품도 이대로 놔두고요.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겠습니다. 불은 중불로 했고요. 이제 약불입니다. 30분이 또 지났거든요. 걸쭉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조금 더 졸여줄게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어도 돼요. 지금 마무리거든요. 지금 한 시간 반, 지금 2시간이 다 돼가면서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면서 잠깐 이렇게 주걱을 뗐다가요, 다시 또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농도도 많이 진해졌고요. 거품이 많이 불불 일어나죠. 이게 다 돼간다는 또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불은 약불에서 지금 계속 졸이고 있고, 제라틴을 많이 활용하니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적기 싫으신 분들은 또 그것도 활용하셔도 돼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농도가. 그리고 이거 거품, 마지막에 뜨는 거품은 이제 불 끄고 나서 이렇게 걷어내시면 돼요. 불 껐습니다. 불 끄고 난 다음에 걷어내시면 됩니다. 딸기잼의 농도를 알고 싶으시면, 이거는 지금 뜨거우니까 물렁물렁 하잖아요. 식었을 때 어느 정도의 굳기가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물입니다. 넣겠습니다. 바로 풀어지지 않고 바로 가라앉죠. 농도가 묽었다면 빨갛게 풀어지겠죠, 주스처럼. 근데 바닥에 좀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덩어리져서 가라앉는 게 보이시죠? 좀 더 넣어볼까요? 바닥에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죠? 농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요, 한 숟가락 이렇게 떠서 얼른 냉장고에 갖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굳어있는 정도를 보시면 돼요. 병을요, 소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병을 깨끗하게 씻은 거를요,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엎어놓습니다. 그러면 병 속까지 이제 세균이 다 죽겠죠. 이러면 소독되겠죠, 병 속이. 이렇게 한 몇 분 끓인 다음에요, 이렇게 놓고 말리시면 돼요. 엎어놓으면 잘 안 마르거든요. 이렇게 넣습니다. 완전히 차갑게 식히지 마시고요, 약간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식히시는 게 좋아요.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담으면 되죠. 그리고 병에다가 깨끗하게 소독된 병이거든요. 이게 아직 덜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직 따뜻해요. 그러면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 꽉 덮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엎어둡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덜 식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면서 이게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실온에다가 이제 한 1년씩 거떡 없이 보관이 가능해요. 그 대신에 압이 차 있기 때문에 뚜껑이 안 열리거든요. 칼 끝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시면은 잘 열려요. 지금은 아직 압이 안 찼으니까 그렇고요. 굳었는 정도를 보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굳었죠. 자, 이 정도면 딸기잼이 완성되는 겁니다. 토스트에다가 얹어서 발라 드시면 됩니다. 딸기를 이제 지난 봄에 들어갈 무렵에 키로에 1,000원씩 줬거든요. 근데 냉동 딸기를 사서 하실 경우에는 좀 비쌉니다. 급하지 않는 경우는 일부러 냉동 딸기는 사서 하지 마시고요. 봄에 딸기가 좀 쌀 때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냉동실에 보관해 놓은 게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